최근에 들어와서 이 새로운 이제 면역 항암제 치료도 노벨상까지 줬는데 이게 별로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야 결국 면역 항암제도 안 되는구나. 자 여러분 배우신 대로 1세대 항암제 는 뭐예요? 일반 항암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세대 항암제는 너무 면역력을 파괴하니까 안 되겠고,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는 내성이 금방 생겨버려서 쓸데가 없고,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인데 이것도 알고 보니 별로 효과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하기야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 중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4세대 항암제가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이 4세대 항암제가 이제 나올 것 같은 나타날 것 같은 그러한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4세대 항암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배워보면 역시 뉴스타트밖에는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전자는 변합니다. 그렇죠? 유전자는 변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합니다. 그게 외부적 환경? 또 내면적 환경, 우리 식생활 습관의 생활, 뭐 운동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습관, 우리들의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에게 그 변화되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 참 음식물도 변화시키고 물도 마시기 시작하고 심호흡으로 산소 공급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된 요소 때문에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전자를 그 환경에 알맞도록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정상으로부터 비정상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비정상 유전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정상은 결국 건강한 세포입니다. 건강한 세포. 비정상 세포는 결국 뭐예요? 암세포예요. 결국 정상이냐 아니냐는 그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정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사진의 제목이 DNA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죠? 네. 네. 유전자의 변질이 오면, 이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변질이 됐다. 그러면 변질돼서 질병이 생겼다. 그럼 반드시 이미 그 질병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이미 짜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생명을 받아서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
우리는 병 걸리게도 되어 있고 병에 걸리는 즉시 뭐예요? 자연 치유, 치유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딱 창조주께서 창조주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놨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말은 제가 지금 다시 반복하지만 창조주는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미 인간이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병이 들면 어떻게 하겠다? 치유하겠다. 그것이 우리 유전자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 참 놀라운 사실. 그건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면 병들 것을 왜 알았어요? 병들게 하는 거는 뭐예요? 병들게 하는 거는 유전자를 끄고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거죠. 환경의 나쁜 변화죠. 그렇죠? 인간의 생각의 변화죠. 인간의 뭐예요? 뜻의 변화예요. 뜻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변할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 여러분, 뻔할 뻔짜요. 이거 다 제가 답변 이미 드린 거예요. 아, 인간의 생각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조건적 사랑이라 된다는 생각으로 변한 겁니다. 그 변하는 건 왜 변해요?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을 가장 처음 한 누구? 그 존재를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대적해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그 사단의 생각을 받아서 사단의 생각이 옳다. 무조건적 사랑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 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그런대요. 죄인이란 말은 생각이 변질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질되니까 모두 따라서 변질이 돼요? 유전자도 변질이 되어버려가지고,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생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자 그 영생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브도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사단이 넣어주는 그 조건적 생각,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확 변질이 돼서 영생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인간의 생각이 더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의학을 모르면, 성경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해석은, 하나님이 지구상에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는 본래부터 영생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제가 듣고 정말 유전자 의학적으로 경악했습니다. 정말 놀랍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유전자 의학을 모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참 이 재밌는 그래서 이 유전자 의학이 정말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소위 후성 유전자 의학 이것이 정말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 성경을 빛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의사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의사로서 믿을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이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말은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후손으로 유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유전자는 완벽했어. 아시겠죠? 그 완벽한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이 되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일단 뭐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속적인 생명의 공급이 필요한 것이 영생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영생을 줬는데, 일단 주면 그 영생은 하나의 영생 자격증이니까 그 자격증 있는 동안은 절대로 영생이 없어질 수 없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 무조건적 사랑의 공급 속에서 완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영생할 수가 있었던 존재인데, 사단이 에덴의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으로 오해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유전자 변질될게 안 될게. 그래서 영생을 못하는 겁니다. 영생을 못하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전자 의학적 그 지식이 없으면 완전히 신학을 과학과 분리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놓는 이게 참 그야말로 놀라운 추측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래서 그러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러면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지은 죄가 아담의 유전자로 가서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그 유전자가 후손에게 뭐예요? 계속 전해 내려온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옛날 의학으로서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배운 의학대로 생각할 때 이 성경이 과학적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태어나서 죄도 한 번도 안 지었는데 이미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란 말을 이거를 제가 의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제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제가 살펴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종교적으로 받아들여. 저는 그건 못합니다. 저는 뭐예요? 성경은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뭐예요? 그 이유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 의학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1982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82년도에는 이러한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유전자 의학이 아주 옛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전자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요거 봐라. 유전자 의학이 발달해가면서 그것이 후성 유전자 의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쫙 살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세월이 지나가면 그래서 유전자에게 충분히 발전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어떤 과학자가 이 조상이 지은 죄가 유전자에 입력돼 가지고 그 유전자가 후손으로 전해지면 그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뭐요 변질된 후손이 태어날 것을 증명할 것이라는 자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유전자 의학의 연구 결과들을 계속 훑어보고 있었죠. 누군가가 이런 실험을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3년 전에 드디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 제가 미국에서 한 40몇 년을 살았는데 맨 마지막 10년을 애틀랜타라는 데서 살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이제 애틀랜타에서 하는데 그 애틀랜타에 있는 에머리 의과대학이라는 그런 좋은 의과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연구 결과가 나온 거야. 무슨 연구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희한한 거예요. 꽃에는 각각 독특한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습니다. 독특한 색깔도 있고 독특한 디자인도 있고 독특한 무늬도 있고 독특한 모습도 있고 보세요. 이거 얼마나 독특해. 그렇죠? 이 난의 독특한 색깔, 무늬 이런 것이 여러분 우연히 저렇게 된 거 아닙니다. 과학자들 딱 보니까 저런 색깔, 무늬, 향기 이 모든 것이 유전자에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저 씨는 뭐요? 저 모양을 그대로 유전시키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그놈의 자식, 지 애비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네. 여러분, 제가 어떤 애를 봤냐면 제가 생각해도 무서워. 우리 집사람. 내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 걔 버릇은 뭐냐면, 이제 콧물이 흐르면 자꾸 이렇게 닦았대,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 낳는데 이 자식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 그런 행동 그 습관적 행동 있죠 이런 것도 유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다 그건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는데 일단 뭐 그런 얘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얘들이 이렇대요. 아 향기롭다. 보세요. 아 여기 꽃이 있구나. 맡아보니까 너무 좋다. 이거 연출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고양이도 진선미를 압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이 이거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런 꽃 향기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상처를 받아서 기가 막혀 가지고 꺼져버린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시기 위하여 이런 예쁜 것 하나님이 디자인했다고 향기도 디자인해야 됩니다. 향기도 그게 화학 물질인데, 그래서 화학 물질을 어떻게 구성시키면 어떤 냄새가 나냐, 이건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향수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농축해서 쓰는 것밖에 없어. 자, 그다음에, 어휴, 호랑이도 야카, 아. 놀랍죠.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는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향기롭다. 그래서 자연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공부해 보면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있어.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감사하게 돼. 결국 이 자연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겁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 클로버 향기. 여러분 클로버 향기 맡아보셨어요? 네. 맡아보세요 좀. 네. 맡아보면 클로버 향기도 참 좋아요. 그래서 맡아보고, 클로버 향기가 나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클로버를 향기롭게 만들어 놓은 보람을 좀 느끼도록 하세요. 아따, 만들어 놔도, 클로버 향기가 있네. 그래서, 응? 이 자식은 이미 한 개 손에 그렇죠. 응. 아, 보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봐도 우리는 유전자 켜집니다. 참 하나님이 멋지게 창조해 놨어. 아시겠죠? 아. 이 수선화인데, 여러분, 수선화 향기를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은 이 후각이 인간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으니까 이 수선화에도 저런 향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 수선화 아무리 향기 맡아봐도 별로 뭐, 아, 자, 오케이. 이 정도 합시다. 아, 좋은 사진 아직도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에요. 제가 이 실험이 나타나고 나서, 그러면 그렇지. 성경이야말로 진짜 과학적이지. 예.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 무슨 실험을 했냐면 그 아틀란타에는 봄이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부산 지방 날씨하고 비슷해. 그래가지고 또는 제주도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 거기는 숲이 많고 꽃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그냥 온갖 꽃들이 피는 참 저는 오랫동안 캘리포니아가 좋다.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아, 나는 조지아 아틀란타를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한 것이 거기 한번 강연 초청을 받아서 가보고 너무너무 그 봄이 좋고 그리고 숲이 많기 때문에 여름도 좋고 가을에 또 단풍도 좋고 캘리포니아는 단풍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꽃도 뭐 별로 종류가 많지 않고 그런데 거기 이제 봄 되면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요. 벚꽃 향기 맡아 보셨어요? 대개 사람들이 벚꽃 향기가 그렇게 좋은 줄 몰라요. 향기가 아주 약해요. 그래서 벚꽃 이제 꽃을 많이 모아서 하면 아, 그 은은한 향기가 그냥 뭐예요? 뿅 가게 만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어떤 그래서 벚꽃 향기에서 그 향료를 추출해 가지고 이제 벚꽃 향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험실에서 쥐들에게 뿌려줬습니다. 뿌려주니까 쥐들이 아, 황홀해지는 거야. 왜 그래? 엔돌핀이 나오는 거야. 왜? 아름다움이 들어가면 아, 좋은 냄새 들어가면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생기, 그 힘이 아, 꺼져 있는 엔돌핀 유전자를 켜줘서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 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놓고 그러니까 매번 벚꽃 향기를 뿌려줄 때마다 쥐들이 하하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나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 벚꽃 향기를 딱 뿌려주면서 동시에 전기 충격을 줬어. 이 밑에 실험실 그 쥐장 바닥에 철판을 깔고 거기에 전기를 통한 거야. 그러니까 벚꽃 향기만 났다 하면 뭐야? 막 찌릿찌릿하니까 막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서 막 고양이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막 냐옹 막 벚꽃 향기만 나면 이렇게. 그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일주일 반복하고 나니까 쥐들이 어떻게 됐게? 벚꽃 향기만 뿌려줘도 어떻게? 옛날에는 아 이러던 쥐들이 그러니까 벚꽃 향기가 공포의 상징이 됩니다. 그 뜻이 중요해. 네. 처음에는 뭐예요? 벚꽃 향기는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난 뒤에는 벚꽃 향기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에 어떤 변화가 있냐? 보니까 유전자 변화가 왔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내 속에 품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게 다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그, 치더를 암컷, 수컷을 골라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자손들이 나와서 새끼들이. 이 새끼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벚꽃 향기를 아직도 맡아본 일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그 새끼들에게 벚꽃 향기를 삑삑 뿌려줬어. 새끼들이 어떻게 하게? 그 고통, 그 스트레스, 그 죄가 부모들의 유전자를 변질시켰고, 그 변질된 유전자가 새끼로 유전해서 새끼들은 벚꽃 향기가 뭔지 몰라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그동안 오랫동안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시겠죠? 말 안 듣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말 안 듣는 게 왜 유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체험, 그것이 유전자에 입력이 되고,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제 유방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제 유방암, 대장암, 이제 모든 암들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지만, 특히 이제 유방암, 대장암이 이런 그 자녀들에게 유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방암, 대장암 뿐만 아니라 모든 암이 유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내 엄마가 유방암이라고 해서 딸이 운명적으로 유방암에 걸리라는 법은 없죠. 왜? 타임지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 엄마의 유전자도 회복될 수 있고 딸이 혹 그 유전자를 받았을지라도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놨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사이에서, 즉 용서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원수를 죽일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이 선택권, 그 선택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선택 능력은 그것은. 여러분, 원수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그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선택은 할 수 있어.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선물로 주신 능력을 모르면, 인간의 선택권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부정하면은 이제 인간의 선택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놀라운 논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의학을 참 왜 유전자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칙이 유전자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 있는 생명의 법칙과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유전자 의학과 맞춰봐야 돼요. 맞춰보면, 아하, 맞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하, 역시, 죄는 유전할 수 있구나. 유전받은 죄를 내가 어떻게 없앱니까? 안 돼요. 내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나요? 천만에 절대로 못해. 오직 가능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일단 하나님이 변질된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어쩌니 했잖아요. 응? 계속 그래. 아, 역시 참 똑똑하게 났어. 계속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일단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그거를 구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내가 착하든 안 착하든 뭐예요? 상관이 없어. 왜 얘를 재창조하려면 뭐예요? 그 온통 망가져버린 집을 뭐예요? 완전히 새로 지으려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집과 그 토지를 뭐예요? 사야 돼.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를 대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샀으면 난 내가 착하건 안 착한 건 상관이 뭐예요? 없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박수 치세요. 근데 우린 자꾸 뭐를 우리가 뭐 열심히 섬기고 뭐 자꾸 이래 쌓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 내가 이미 나를 하나님이 대속 사서 하나님 것으로 했고, 했다. 그래서 이미 내 시민권은 천국에 확보돼 발부돼 있다라는 그 믿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진다 이거요 아직까지. 네. 네.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꾸 우리가 얼마나 구원 받을 만큼 뭐 성화가 됐냐, 뭐 착해졌냐, 뭐 말 잘 들었냐 안 들었냐 그런 거를 다 조사해 가지고 최종 구원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속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자 이제 요 정도로 해놓고.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서론을 이제 서론의 요지는 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았다. 우리가 사단의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것을 알았다. 왜? 사단이 있는 곳에 창조를 했으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뭐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논쟁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사단은 이 지구가 창조될 이 공간에 보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창조될 공간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까지 직전까지는 이 공간이 무엇으로 꽉 차 있었게? 흑암과 공허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성경 공부할 때. 아니, 지구가 창조될 곳에 왜 이렇게 흑암과 공허가 있을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는 빛이 없었다.
그 속엔 진리가 없었다. 예. 네. 그 속에는 뭐예요? 혼돈밖에 없었다. 뭐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짓의 세력이 와 있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거짓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 이 새끼가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고 탁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조건적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단도 어떻게 재설득을 시켜서, 재설득을 시켜서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세워야 돼. 그 계획. 이 바로 뭐예요?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이 흑암 속으로 속에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여기 오셨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야, 조건적으로 살다 보니 다 우리가 이렇게 유전적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면서 아 놀랍게 예? 놀랍게 회복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우리 구미 예, 구미 예. 구미에서 자 제가 들어 칼국수 집을 하시는데, 그 칼국수 그 뭘 가지고 육수를 내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파, 양파, 버거버섯 또 뭐더라? 대파, 양파, 버거, 무. 뭐 이거 알아도 우리 똑같이 못 만들어요. 왜 그래요? 요거를 어떻게 써느냐, 어느 때쯤 넣느냐, 얼마나 오래 끓이느냐 이게 이 노하우를 우리가 뭐예요? 몰라. 그거는 옆에 붙어서 배웠다. 그런 걸 노하우라 그래요. 그렇죠? 그 끓이는 그래서 참 여기 사면 끓여줄 수 없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밀 다 남편께서 다 밀을 키워가지고 얼마나 많아. 여러분 밀 키워서 먹으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경주에 가면 삼릉 거기 가면 우리 밀로 하는 칼국수집 있어요. 그 집 굉장히 맛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집은 대파, 양파 이런 거 안 써. 그 집은, 콩으로 어떻게 해서 뭐 육수를 만드는데, 예. 상당히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관절염이 와가지고, 예. 막, 이게 뭐 맨날 찌르고 쑤시고, 막, 근데, 여기 와서 찌르는 게 쑤시고 아픈 게 옛날 맨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꽉 누르고 있어야 통증이 없는데 그 통증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렸대요. 이 뉴스타트라는 거는요 정말 그 뭐 약 준 거 있습니까? 제가 아니. 그, 이, 기뻐하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거 자꾸, 이거 본론으로 못 들어가고, 지금. 자, 근데, 그래서, 아하,
결국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그 욕심 속에서 이기심 속에서 그 경쟁 속에서 그 시기 질투 속에서 그 자존심 속에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 죄 속에서 살다 보니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뉴스타트에 와서 뭐예요? 와,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하네요.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뭐예요?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프로그램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회복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그런 유전자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편의상 제가 이걸 좀 이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자, 암세포를 중심으로 자, 암세포도 정상 으로 돌아갈 수 뭐요? 있도록 해놨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물질 제가 적어왔는데 그 조석훈이라는 제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뉴스타트 직원이었고 지금은 저기 저 진중가 어디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참 착실한 제자야. 뉴스타트 공부를 하셔.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이 나오면 저한테 박사님 보십시오 하고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런데 자 근데 이제 비정상으로 이렇게 이 비 정상에서 안 지어도 될 걸 그랬네. 정상에서 비정상이 됐다가 정상 비정상에서 뭐예요? 비정상이 딱 되면 이 비정상 암세포가 됐을 때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물질들이 여러 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물질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왜 필요 없어요? CDX2 또는 HNF 이건 저도 못 해요.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고 머리에 뭐예요? 진화 4G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또 뭐 한 두 가지 더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물질 한 네 가지가 돼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가 켜지면 이 물질들을 생산하면 이게 정상으로 돌아간다. 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래서 암세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박수! 네. 암세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정상으로 돌려보내려고 얘들이, 이 유전자들이 켜져가지고 얘들을 생산해서 이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또 반대 세력이 있어. 돌아가지를 뭐요?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결 구도에서 태어난 인간들이야. 맞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예. 네. 즉, 영생과 사망 사이에서.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면, 뭐예요? 생명적으로 가는 거야. 어, 그러면서 세포가 생명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또 뭐예요? 반대편 선택을 하면 또 암세포 쪽으로 정상으로 돌아가더라도 뭐예요? 암세포 쪽으로 또 돌아가. 그런데 여기서 이 비정상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물질들이 이 유전자가 켜져서 생산돼서 정상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STDB1 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STDB1이라는 물질이 생산되면은 이 비정상 얘들을 즉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얘들을 방해하는 물질이야. 그래가지고 암세포로 뭐요? 머물러 있도록 하는 물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피나는 연구를 해서 이런 물질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항암제 만들려고 그래요, 항암제. 자, 그러면, 뭐를 만들어내면 항암 효과가 있겠어? 예? 네? 그렇죠. 얘가 활발하면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지를 못하게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생산하면 되겠다? 얘를 파괴하는 물질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대박이야. 이제 현대 의학이라는 것은 이런 학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로 뉴 스타트를 배웠다면 뭘 그런 걸 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야 돼요. 왜? 왜? 어떻게 하면 돼? 뉴스타트 하면 어떻게 해? 네. 첫째, 비정상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상으로 돌려보내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뭐예요? 활짝 켜지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정상으로 돌아가,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좋은 물질들을 방해하는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뭐예요? 꺼야 돼. 근데 내가 켜고 끄게 할 수가 없고, 그거는 누구 소관이요? 하나님 소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조절해야 돼? 노란색 물질, 며칠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어? 선택이다, 카인!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 능력. 여러분. 선택 능력이 없으면요, 운명론으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운명론적 신학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아르미니아는 틀렸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뭐 알 필요도 없어.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물질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지금 연구 개발 중이다 이 말이야. 엄청 돈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병원에서 암 진단을 이렇게 받으면요, 의사들이 이런 소리를 가끔 합니다. 아, 선생님의 암은 아주 악성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의 암은 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그 악성과 악성암이냐, 순환암이냐를 결정하는 거는 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CDX2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암세포 속에 있어. 그래서, 근데 딱 암세포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저 CDX2는 뭐 하는 물질이죠? 네, 저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살아있으면, 그거는 악한 암이요, 순한 암이요. 순한 암이야, 그게. 암세포 유전자 검사를 딱 해봤더니, 저 CDX2를 생산한 유전자가 팍 꺼져 있어. 10%밖에 작동을 안 해. 그럼 그 악한 암이야. 그래서 그게 50% 작동하고 있으면 괜찮은 암. 80% 작동하고 있으면 예후가 좋은 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CDX2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점점 생명을 더 받아서 많이 켜질수록 암의 예후는 좋은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요? 박수 치면 되는 거지. 결국은 그 거대한 연구 개발비를 들여가지고, 그런 약 이런 거 나오면요, 이제 또 신문 텔레비에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돈 많은 암 환자들이 뭐요? 막 그 비싼 뭐 새 약을 막 삽니다. 보험도 커버 안 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 돈으로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 그것만 내가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여덟 가지 기본 요건을 어떻게 해? 뉴 스타트를 딱 기본 요건을 갖춰주면 여러분, 이 좋은 물질들, 비정상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이 유전자들을 점점 더 켜져가지고, 이 물질을 생산 유전자들이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40%. 점점 올라가면, 결국은 암세포들이 뭐예요? 슛! 정상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많이 칠수록 지금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지금쯤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런 걸 상상을 하시라. 아시겠죠? 그래, 그렇지. 예.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끝까지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영생을 주시고 싶어도, 뭐예요? 그 생명을 공급을 못해. 왜? 거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지속적인, 뭐예요? 지속적이며, 얼마 동안 지속적이라 해야 돼? 영원히 지속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는, 받을 때 영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통쾌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말, 아, 그니까, 이런 공부를, 이게 유전자 의학 공부예요, 이게. 유전자 의학 공부를 해보면, 무슨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서. 유전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얘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뭐예요? 더 많이 켜질 것인가? 얘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더 많이 켜질 것인가? 유전자 전쟁이요. 그래서 어느 쪽 유전자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 전쟁은 뭐의 전쟁이에요? 예, 네, 뜻에서 전쟁이야, 뜻.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뜻을 품을 것이냐, 뜻의 전쟁. 뜻의 전쟁은 무엇의 전쟁이에요? 뜻은 무엇이 지배한다? 영이 지배한다. 영이 지배한다. 영이 지배한다. 그동안 효도를 못했다가 맨날 속만 새겼다가 이제 뉴 스타트로 효도하네.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아, 영의 전쟁 속에서. 결국은 딱 줄여서 얘기를 하면, 줄여서 얘기를 하면 성령과 뭐요? 악령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간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상에 대신 오셔서 값을 지불하고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학문, 학문이라면 학문이죠. 예, 이것을 저는 의사로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어요? 바이올로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바이올로지는 뭐예요? 의학은 바이올로지 위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올로지는 생물학입니다.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거는 바이올로지예요. Biological medicine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이올로지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바이올로지는 알고 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뉴 스타트는 Theo. 바이올로지입니다. 티오는 뭐예요? 이건 신이에요. 그러니까 티오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신학적 생물학입니다. 그래 이렇게 되면 여러
4가지 이상한 학설들을 과학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신학에는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잡술들이 많은 분야가 신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 생물학을 왜 생물학 자체가 생명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보여주는 학문이 생물학이거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는 자연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민간 요법도 아니고 식이 요법도 아니고 뭐라고요? 예, theobiology. theobiology. 예. 그래서 이 theobiology는 요즘에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처음에는 biology가 독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대가 지나가니까 뭐예요? 이 biology, 이 생물학적 그 활동, 생물학적 활동이라는 게 유전자 활동이거든. 이 유전자 활동은 생각하고 연결돼 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이코바이올로지가 됩니다. 이런 사이코바이올로지라는 것은 지금 과학적으로 잘 지금 조직이 되었습니다. 사이코바이올로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이코 생각은 뭐에 달렸어? 하나님에 달렸어. 그래서 사이코바이올로지에서 어디로 발전해? 시어바이올로지, 신학적 생물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theology,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뭐요? 신학적 생물학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생물학적 근거가 없는 신학은 도저히 분별,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해낼 수 없는 혼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분별해낼 수 없는 신학적 혼란을 정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뭐예요? 유전자를 개방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유전자의 상태를 궁극적으로 결정한다. 그게 그 결론 자체가 뭐예요? 상당히 심리적이며 동시에 뭐예요? 신학적이죠. 우리의 선택이란 말 자체가. 그렇죠? 선택은 우리의 정신적 하나의 기능이죠.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한다. 그것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디에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과학자들이. 네. 결국은 네? 유전자는 우리들의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 위대한 결론이에요. 결론을 지은 그 자체가 그 결론이 하루빨리 무선적인 결론임을 알아야 돼. 영적 결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과학적 자기들이 이때까지 연구한 그 물리적 과학적 결론만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 결론이다.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돌아가게 되어 있다. 뭐 신약을 개발할 필요가 뭐요? 없다.
결국 뉴스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걸 깨닫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 그거를 마음껏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왕이면 좀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미 프로그램을 짜놨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곧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된다. 그 활성화시킬 수 있을 때는 그게 뭐요? 클릭이 필요해. 그 어떤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에너지,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에 있는 에너지를 받아서 클릭만 돼서 그 유전자가 켜지기만 하면 암세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야!